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유수입니다. 오늘은 1월 6일이고요. 여섯물입니다. 어구가자미, 용가자미라고 하죠. 원래 어구가자미는 강원도 방언이거든요. 어구가자미 잡으러 강원도 공연진원으로 왔습니다. 오, 돌고래가 뛰네. 채비는 추 100호 썼고요. 바늘은 13호 10단입니다. 그리고 청개비 잘게 썰었습니다. 추 100호에 10단, 바늘 13호, 그리고 가자미 잡기 위해서 청개비 아주 작게 썰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리겠습니다. 오, 수심 100m 나오네. 아이고, 하나 둘, 덩어리 잡았습니다. 한 번에 가자미 내려가자마자 입질 들어옵니다. 가자미는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톡톡톡톡톡톡 입질 들어오네. 조금 놔두고 아무래도 가자미 크네. 110m 들어주고 바로 옵니다. 바로 오거든요. 하고 바로 오니까 한 1m 정도 풀겠습니다. 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끌어올리겠습니다.
술을 하나 더 달았더니 마리수가 확실히 더 증가하는 것 같으니 8마리 아니 7마리 잡았네 두 불래. 예. 이렇게. 예. 다시 닿습니다. 한번 살짝 뻘에 박히니까 들어주고 바로 옵니다. 이제 조금 더 줄을 풀겠습니다. 바닥에서 자동 우킹 되도록 입질 들어오네요. 좀 놔두겠습니다. 이 지렁이 짤라. 바쁘네. 되게 낚시가 바쁜 낚시네. 툭툭툭툭툭툭툭 들어오는 게. 이야, 좋다, 가자미다. 가자미 좋으네. 이야, 가자미 좋으네. 광어, 광어. 예. 가자미 아주, 눈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 봤을 때 좌측에 있으면 광어고, 예. 눈이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쏠려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가자미입니다. 어구가자미. 예. 정식 명칭은 용가자미입니다. 고기가 바닥에 있으니까 처음에 끌어올릴 때는 3단으로 아주 저속으로 올려서 110m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한 100m까지는 저단으로 싹 끌어올리고 한 100m 정도 되면 조금 빨리 끌어올리면서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단어 10개 중에 8마리 물었습니다. 8마리. 괜찮네. 좀 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5마리는 걸리네. 하얗게 보이죠. 자, 요럴 때, 끌어올릴 때 요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우와 크다. 대구가 한 마리 물었구나. 가자미 한 37, 8cm 정도 되겠네. 이거 오늘 제가 잡은 조카입니다. 117마리 잡았습니다. 우가점이 큰 것도 있고 뭐 9방, 10방을 중에서 8마리 잡은 조카. 오늘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